지금 박정팔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링 아나운서에서 박정팔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72.9kg 오늘 제체량에서 73.5kg이 한계 체중입니다. 말은 600g이 오히려 모자랍니다. 이제 오벨 메이아스가 소개됩니다. 지금 라운드 거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정팔 선수와 오벨 메이아스가 모두 한 자리에 섰습니다. 김현식 코치도 나랑에 섰습니다. 오늘 진행될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워밍업을 하고 있는 양 선수들입니다. 홍코너의 플렌시오 오벨 메이아스, 그리고 청코너의 박정팔 선수입니다. 이제 양 선수가 공이 올리면 1라운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경기는 3라운드로 마련되었습니다. 비록 세미파이널에서 우리 한국의 이상봉 선수가 5회 KO패를 당했습니다만은 박정팔 선수는 오늘 오벨 메이아스를 초반에 KO시키겠다는 결의가 대단합니다. 가볍게 발을 벌어보는 양 선수, 지금 긴장된 순간입니다. 박정팔 이겨서 돌아가라는 큰 현판이 걸려있기도 합니다. 공 올려서 제1회전 시작됐습니다. 1회전 시작됐습니다. 네, 왼손 쭉 걷어버린 오벨 메이아스. 잽과 스트레이트가 강하다는 오벨 메이아스. 느낀 모성을 쓰고 있는 박정팔 선수입니다. 한번 휘둘러서 오벨 메이아스를 꺾어보겠다는 박정팔 선수의 결의도 대단했습니다. 네, 살짝 피해보는 박정팔. 1회전은 아무래도 3색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왼손 쪽 보다보는 오벨 메이아스, 잽을 얻어맞는 박정팔, 잽을 얻어맞았습니다. 잽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바랭이 좋은 오벨 메이아스, 긴 리치를 이용해서 잽을 쓰고 있는 오벨 메이아스입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오벨 메이아스, 잽을 계속 허용하는 박정팔, 잽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킹 모션, 박정팔 앞으로 다가설 자 됩니다. 외곽으로 돌고 아웃복싱을 하고 있는 오벨 메이아스입니다. 요리조리 더킹 모션, 드러날 때 잽을 계속 구사하는 오벨 메이아스. 오른손 쭉 걷어봅니다. 드러날 때 더킹으로 잘 피하고 있습니다. 2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왼손 쭉쭉 걷어봅니다만은 거리가 믿지 않습니다. 가볍게 외곽으로 돌아보는 박정팔 선수, 가벼운 스텝을 밟아봅니다. 앞으로 다가설 자세, 앞으로 다가설 자세입니다. 박정팔, 노프사이드 부근에서 사이드 스텝을 밟고 있는 오벨 메이아스. 박정팔, 잽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가설입니다. 박정팔, 오른손 날려서 안면을 공격했습니다. 박정팔, 잽을 얻어맞는 박정팔, 네, 왼쪽 스트레스 쭉쭉 뻗어보는 오벨 메이아스. 1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행 모션 속에 있는 박정팔. 네, 왼손 쭉 뻗어보는 박정팔입니다. 네, 긴 리치를 이용해서 왼쪽 스트레이트를 계속 뻗어보는 오벨 메이아스. 다가서고 있는 박정팔. 그런데 거리가 다가서지 않습니다. 1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손 단발 써보는 박정팔입니다. 앞으로 다가서입니다. 박정팔. 왼쪽 연속 넣어봤습니다만은 거리가 잘 믿지 않은 박정팔 선수입니다. 적경으로 피하는 박정팔. 다가서고 있는 박정팔 선수입니다. 서로 크린칭 됐습니다. 오벨 메이아스는 오늘 개체량에서 73.2kg, 박정팔 선수는 72.9kg입니다. 가벼운 잽으로 안면을 공격했다가 나이스! 아, 박정팔 다운됐습니다. 박정팔 다운, 1회전에 다운됐습니다.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충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 올려서 1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입니다. 1회전에 가벼운 잽을 얻어맞은 박정팔 선수, 라이트 단발에 다운을 당한 바 있습니다만은 2회전을 기대해봅니다.
2회전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다가서고 있는 오벨 메이아스. 큰 충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박종팔 선수 경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변 스텝을 밟고 있는 오벨 메이아스. 다가서고 있는 오벨 메이아스 앞바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먹이 잘 적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 잽 긴 리치를 이용해서 계속 왼쪽 스트레스를 넣고 있는 오벨 메이아스. 한발! 그러나 이제 카버링을 하고 있는 오벨 메이아스입니다. 안면 수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손 가볍게 써보는 오벨 메이아스. 박종팔 선수, 네, 앞바깥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가서고 있습니다. 박종팔! 노프 쪽에서 다가서고 있습니다. 박종팔. 그때 거리가 잘 맞지 않습니다. 다가서고 있는 박종팔. 강타 일발 필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박종팔 선수 일발 필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왼쪽 스트릿 뻗어보는 박종팔. 동양 챔피언 박종팔. 네, 닥킹으로 피하는 박종팔입니다. 왼쪽 스트릿. 주로 스트릿을 잘 구사하는 오벨 메이아스. 박종팔 다가서고 있습니다만 앞바깥도 끝났습니다. 좋았습니다. 박종팔. 왼쪽 턱을 쳤습니다. 박종팔. 다가서고 있는 거리를 접혀 들어가는 박종팔. 닥킹 모션으로 거리를 접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른손, 왼손. 네, 왼손 쪽 쳐다보는 박종팔입니다. 오벨 메이아스 왼손으로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왼손을 날려서 스텝을 칩니다. 박종팔 로프 쪽에 다가섰습니다만 살짝 빠져나오는 오벨 메이아스. 다시 왼손 뻗어봅니다. 거리를 접혀 들어가는 오벨 메이아스. 강타를 노리고 있는 양 선수. 박정판 일발 필도를 노리는 듯 거리를 접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리치가 길기 때문에 왼쪽 잽을 뻗어서 이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앞바깥쪽 드러날 때 끝났습니다. 박정판 안면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날 때 턱을 쳤습니다. 오벨 메이아스 턱을 쳤습니다. 네, 오른손 왼손. 네, 벨트라인 아래를 치는 오벨 메이아스. 2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1회전에서 다운당한 바 있는 박종팔입니다. 네, 더킹 모션, 여리저리 더킹 모션. 박종팔 원투! 자, 오른손 단발! 그날에 빗봤습니다. 박종팔 강타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옆구리를 노리고 있습니다만은 위치가 길기 때문에 좀처럼 거리가 맞지 않습니다. 아, 턱을 가볍게 치는 박종팔. 공 올려서 2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입니다. 이제 공 올려서 3회전 시작되었습니다. 자, 박정팔 선수 김현지 코치로부터 뭔가 주문을 받고 나왔습니다만 3회전을 기대해봅니다. 네, 다가서겠습니다. 끝날 때 박정팔 엇갈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서겠는 박정팔 밀어붙일 자세입니다. 그날 때 왼손을 쭉쭉 뻗으면서 견제하고 있는 오벨 메이아스. 오른손 앞바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가서고 있는 박종팔. 옆구리 공격 좋았습니다. 옆구리를 공격하는 박종팔. 왼쪽 스트레이트 계속 뻗어보는 오벨 메이아스. 다가서고 있는 박종팔. 옆구리를 노리고 있는 오벨 메이아스. 단발, 그러나 빗맞습니다. 박정팔의 단발이 빗맞습니다. 강타 노리고 있는 박정팔, 일발 필도. 앞으로 다가서고 있는 박정팔입니다. 네, 복부를 노리는 박정팔, 복부를 공격했습니다. 옆구리 공격 좋았습니다. 약간 충격을 받은 듯 오벨 메이아스, 복부를 얻어맞았습니다. 아, 그날 박정팔 투철거렸습니다. 여기는 박정팔 선수와 오벨 메이아스의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입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서고 있는 박정팔, 그러나 스텝이 잘 맞지 않습니다. 야, 좋았습니다. 턱을 공격하는 박정팔, 일발 필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강타! 밀어붙이고 있는 박정팔, 밀어붙이고 있는 박정팔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밀어붙이는 박정팔, 왼손 잽으로 이를 견제하고 있는 오벨 메이아스. 네, 초반만큼 활발하지는 못합니다만 오벨 메이아스, 왼손 잽으로 계속 견제합니다. 2회전에서 한번 다운당하면서 오른손 왼손 좋았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이를 피하는 오벨 메이아스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격해 들어갑니다. 박정팔, 그러나 거리가 잘 맞지 않습니다. 네, 다시 앞바깥을 노리고 있는 박정팔. 오델메야스 외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의 긴 리치를 이용해서 스트레이트를 쭉쭉 뻗고 있습니다. 거리를 좁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팔. 안면수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팔 낙킹으로 피했습니다. 크로스를 잘 치는 오델메야스. 크로스 펀치를 잘 치는 오델메야스입니다. 자, 낙킹 앞바깥. 박아서 그냥 박정팔 왼손 좋았습니다. 왼손. 왼손 단발이었습니다. 오른손. 박아서 그냥 박정팔 왼손. 그러나 이제 빗맞습니다. 박아서 있는 박정팔 오벨메이아스 손으로 낍니다. 서로 스텝이 얽히기 때문에 약간 엇갈립니다. 공 올려서 3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베네지엘라에서도 카라카스입니다. 시작됩니다. 1라운드에 불의의 펀치를 맞고 다운당한 바 있는 박정팔 선수. 그러나 다운당한 선수답지 않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꼬지져서 오벨메이아스를 눕히고 그의 상대인 태글로 선수에게 도전하기 위한 야심을 가지고 있는 박정팔 선수. 여기서 쓰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손 쭉 뻗어보는 오벨메이아스. 긴 리치가 유리합니다. 여리저리 많이 움직이고 있는 오벨메이아스입니다. 한발 노리고 있습니다. 오벨메이아스. 멕시코에 가서 2주 동안 전지 훈련을 쌓고 온 오벨메이아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나이는 28살입니다. 네, 거리를 맞추지 못하는 오벨메이아스. 덕싱으로 피하고 있는 박정팔 선수. 네, 왼손 쭉 뻗어본다면 앞바깥을 노리고 있습니다. 왼쪽 스트레이트를 뻗고 있습니다. 다시 폭포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서는 박정팔. 안면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정팔. 안면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다가서고 있는 박정팔입니다. 강타. 양 선수 난타전입니다. 다시 박정팔 대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폭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앞바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다가서고 있는 박정팔.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간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양손을 휘둘러대는 오벨메이아스. 오벨메이아스도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헤글러 선수에게 도전했다가 실패한 바 있는 오벨메이아스. 다시 한번 헤글러 선수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박정팔 선수와의 경기를 마련했다고 장담하는 오벨메이아스. 그러나 박정팔 선수도 야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경기를 이겨야만 박정팔 선수가 세계 무대에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경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거리가 맞지 않는 오벨메이아스. 왼손 휘두르고 있습니다. 몸을 걸어보려는 자세. 박정팔 원투 그날 때 북불 노리고 있는 오벨메이아스. 다시 앞바깥. 그날 때 박정팔 선수 빗맞았습니다. 노트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박정팔 힘을 내라. 박정팔. 네, 그날 때 빗맞습니다. 거리가 맞지 않습니다. 4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불 노리고 있습니다. 말은 거리가 맞지 않습니다. 단발. 오른손 단발. 왼쪽 스트레이트 쭉 뻗어버린 오벨메이아스. 그 잽을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로 서서히 물러서고 있는 박정팔. 오벨메이아스 다가서고 있습니다. 다시 원투 노리고 있습니다만 거리가 맞지 않습니다. 앞바깥을 노리고 있는 오벨메이아스. 단발. 오른손 단발. 오른손 단발. 오픈 들어갔습니다만 오른손 단발입니다. 박정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지쳐있는 자세입니다. 박정팔 단발. 그러나 앞바깥도 얻어맞았습니다. 박정팔. 네, 오른손 왼손 뻗습니다만 콩 올려서 제4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입니다. 오벨메이아스 긴 리치를 이용해서 박정팔 선수를 잽으로 공략하다가 이제 1라운드에 다운을 하나 빼앗은 오벨메이아스. 박정팔 선수 5회전을 맞이했습니다. 잽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서고 있는 박정팔 사력을 다해서 앞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턱을 얻어맞습니다. 박정팔 오벨메이아스 알바입니다. 박정팔 턱을 공격합니다. 강타 노리고 있는 박정팔. 아, 왼손 뒷맞습니다. 왼손 뒷맞습니다. 까무잡잡한 치고 강인해 보이는 오벨메이아스 턱을 노립니다만은 턱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 원투 좋았습니다. 박종팔 복부 공격 연타 그라테 강타하게 연타가 없습니다. 복부를 얻어맞은 오벨메이아스 그러나 때 왼쪽 잽으로 견제합니다. 가벼운 잽으로 견제하는 오벨메이아스 다시 앞으로 다가 수 있는 박종팔 자 복부 공격 다시 안면 네, 중립코나 몰고 들어가는 박종팔 네 맞춰서 들어갑니다. 몸을 걸어보는 박종팔 선수입니다. 몸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날 때 들어가다가 얻어맞는 박종팔 약간 뒤틀거렸습니다. 다시 고개를 쥐고 있습니다. 네, 강탈 노리고 있는 오벨메이아스 아, 복구 네, 양 선수 몸을 겁니다. 몸을 겁니다. 5회전 약간 위험한 고비입니다. 박종팔 약간 지켜보이는 박종팔 선수의 표정입니다. 왼손 쭉 뻗어보는 오벨메이안 박종팔 그날짜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들어갑니다. 왼손 쭉 뻗어보는 오벨메이아스 다시 안면 강타하는 오벨메이아스 안면을 가볍게 공격합니다. 복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복부 안면은 다양하게 공격하는 오벨메이아스입니다. 단발 오벨메이아스 크게 공격하는 박종팔 다시 왼손 다시 오른손 왼손 치고 들어갑니다. 박종팔 화력을 더합니다. 압박같은 노리고 있습니다. 오벨메이아스 다시 안면을 노리고 있는 오벨메이아스 양 선수 서로 크린치 됐습니다. 턱을 공격하는 오벨메이아스 다시 오른손 크게 휘두르는 오벨메이아스 다시 들어오는 선수를 압박같은 노리고 있습니다. 더킹으로 피하는 박종팔 네 복부 아래를 공격합니다만은 왼손 잽을 공격합니다. 다시 양 선수 크로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박종팔 선수 힘이 많이 빠진 듯합니다. 지쳐 보입니다. 다시 복구를 노린다만은 살짝 피하는 오벨메이아스 다시 안면을 노리고 있는 박종팔 공 울려서 5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베네수엘라에서 카라카스입니다. 박종팔 선수와 오벨메이아스와의 경기 이제 6회전 시작됐습니다. 이래전에 한번 다운당한 바 있는 박종팔 선수 화력을 다해서 싸웁니다만은 오벨메이아스는 긴 리치에 아웃복싱을 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스텝을 밟으면 양 선수 거리를 좁혀 들어가는 오벨메이아스 백스텝을 밟고 있는 박종팔 선수입니다. 다가서고 있는 오벨메이아스 가벼운 펀치로 얻어맞으면서 몸을 걸 듯 그러나 이제 가벼운 펀치를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복부를 노리고 있는 박종팔 거리로 급해 들어가는 박종팔입니다. 네 너무 잡아당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복부를 노리고 있는 박종팔 오벨메이아스는 양손으로 복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왼손 쭉 뻗어버린 오벨메이아스 6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박종팔 단발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서로 크린치 됐습니다. 다시 다가서고 있는 박종팔 다킹 모션 양 선수의 동작이 약간 둔해졌습니다. 왼손 쭉 뻗어버린 오벨메이아스 다가서고 있는 오벨메이아스 네, 단발 노리고 있습니다. 박종팔, 다킹, 다시 복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피하면서 가볍게 앞바깥을 노리고 있는 오벨메이아스 다시 오른쪽 스트레이트, 박종팔 강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왼손 얻어맞았습니다. 오른손 왼손 계속 뻗어보는 오벨메이아스 입을 벌린 자세. 네, 서로 크린치 됐습니다. 크린치 됐습니다. 뒤로 물러서고 있는 박종팔 6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구 여전히 복구를 노리고 있는 박종팔입니다. 오른손 왼손 그러나 턱에 거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앞바깥을 노리고 있는 오벨메이아스 약간 지친 자세 박종팔 가볍게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가볍게 스텝을 밟고 있는 박종팔
다시 강탄 노릴 자세입니다만은 그런데 거리가 믿지 않습니다. 양 선수의 동작이 약간 둔해졌습니다. 왼손 뻗어보는 오델메이언 박정팔 강타 단발 일발 실수를 노리는 듯 그런데 거리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왼손이 빗맞습니다. 공 올려서 6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입니다. 이제 7회전 시작됩니다. 6회전 끝나고 7회전 시작됩니다. 아, 김현치 코치로부터 여러가지 주문을 받습니다만은 그의 스테미나가 되살아나서 과연 오벨메이아스를 눕힐 수 있을 건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기업들입니다만은 이곳 구청의 대사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도 이곳에 나와서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정팔 선수가 오늘 이곳 베네수엘라에서 반드시 오벨메이아스를 눌러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리저리 위빙을 많이 해보는 오벨메이아스 약간 자신의 넘친 표정입니다. 그런데 옆구리를 노리고 있는 오벨메이아스 오픈브로로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습니다. 네, 강타 얻어맞습니다. 박정팔 다시 턱을 가볍게 친 다음에 물러서고 있는 박정팔 약간 옆구리를 공격한 다음에 다시 뒤로 물러서고 있는 오벨메이아스입니다. 크렌치 됐습니다. 크렌치 턱을 노리고 있는 박정팔 카바랭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얻어맞고 있습니다. 압박같은 노리고 있습니다. 크린칭 되는 양 선수 왼손 크게 휘둘러보는 오벨메이안 앞으로 다가서게 된 박정팔입니다. 원투 다시 좋았습니다. 그렇게 살짝 빠져나오는 박정팔 크린칭 됐습니다. 크린칭 7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손 가볍게 날려서 깨벌러 보는 오벨메이안 턱을 공격해보는 박정팔 리치가 짧기 때문에 불리한 선수입니다. 박정팔 턱을 계속 허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복구를 노리고 있는 오벨메이안 오른손 단발 강탈 노리고 있는 오벨메이안 단발 오른손 단발 박정팔 다시 왼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일단 압박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박정팔 오른손 단발 다시 왼손 쭉 뻗어보는 오벨메이안입니다. 약간 마우스 피스가 보이는 자세, 입을 벌린 자세에서 오벨메이아스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옆구리 공격, 박정팔. 그러나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오면서 압박카트. 그러나 이제 압박카트가 구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왼손 쪽 걷어보는 박정팔. 김현치 코치의 사인을 받고 있는 박정팔 선수 오른손 단발 왼손 그러나 빗맞습니다. 오벨메이아스는 왼손을 가볍게 날려서 치고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압박카트 다시 구사하는 오벨메이아스 공 올려서 1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입니다. 여기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8회전을 맞게 되겠습니다. 박정팔 선수 1라운드에서 가벼운 잽을 허용하다가 오른손 크로스를 맞고 그대로 매트에 엎드린 자세로 다운을 당한 바 있습니다. 여기가 척지고 또 한 번 다운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리한 자세에서 박정팔 선수가 싸우고 있습니다. 오벨메이아스를 KO로 눕히지 않는 한 불리할 것 같습니다. 예, 저리저리 더킹 모션을 쓰고 있습니다. 오벨메이아스 네, 왼손 쭉 뻗어서 왼손을 날려보는 오벨메이아스 아빠카트 그러나 위력은 없습니다. 박정팔 선수는 힘을 저축하려는 듯 뒤로 서서히 피하고 있습니다.
예, 요리조리 위빙을 하면서 오른손 왼손을 써보는 오벨메이안 가벼운 펀치를 구사해봅니다. 다시 왼손 가볍게 얻어맞는 박정발 중립 코너 쪽입니다. 중립 코너 쪽 코너 쪽으로 몰아붙이는 오벨메이안스 넉킹으로 피하는 박정발 앞바깥은 버리고 있습니다. 맞서는 박정발 맞습니다. 박정발 맞서 들어갑니다. 턱을 얻어맞은 오벨메이안스 난타전입니다. 양 선수 난타전 오벨메이안스도 턱을 얻어맞았습니다. 다시 턱을 공격하는 박정팔 다시 양쪽 옆구리 공격 박정팔 여전히 공격합니다. 박정팔 얻어맞으면서 계속 공격세 들어갑니다. 오벨메이안스도 약간 당황한 표정입니다. 그린 뒤를 나는 오벨메이안스 사례전에서 잘 싸우고 있는 박정팔 선수입니다. 가벼운 펀치를 허용하면서 몸을 걸어보는 박정팔 선수였습니다. 왼쪽 잽 계속 걷어보는 오벨메이안스 다시 양쪽 훅을 써보는 박정팔 선수입니다. 양쪽 훅을 써보는 박정팔 다시 복부를 계속 공격해 들어가는 박정팔입니다. 바깥도 구사합니다. 박정팔도 맞서 들어갑니다. 다시 박정팔 맞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얻어맞았습니다. 왼쪽 크로스를 얻어맞았습니다. 박정팔 안면을 많이 얻어맞은 박정팔 선수 약간 지쳐있는 자세입니다. 몸을 걸어보는 박정팔 선수입니다만은 많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박정팔 도전합니다. 박정팔 도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팔 도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다가서고 있는 오벨메이안스 그대로 지지 않고만은 박정팔 다운당했습니다. 박정팔 다운당했습니다. 자 일어났습니다. 박정팔 선수가 일어났습니다만은 카운트 아웃을 선언하고 있는 투심입니다. 8회전에서 카운트 아웃을 선언하고 있는 투심. 1위에 빠진 박정팔 선수. 오벨메이안스를 꺾고 3개 도전하는 꿈을 키웠던 박정팔 선수. 오늘 초반부터 긴 리치를 이용한 오벨메이안스의 왼쪽 잽 그리고 크로스 카운트에 박정팔 선수가 불리하게 계속 싸우다가 8회전에 결국 KO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지난 20일 이곳에 도착해서 박정팔 선수로서는 이곳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이상봉 선수와 매일 스파링을 가지면서 이곳 콜롬비아